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슬렌더리나 The Forest 7편입니다. 지난번 슬렌더리나 학교편에서는 그레인이 고민형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 숲에 굉장히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약간 뭐 기자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비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야, 요거는 진짜 완전 숲이네요. 포레스트라는 이름답게 여기서 각종 단서들을 찾아야 되나봐요. 뭐야, 야 이거 퍼즐이네? 이런 퍼즐들이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게임이 아까 그레이니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오케이, 열쇠 있다. 잠깐만, 이 열쇠로 저거 상자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위치 잘... 저기 있다. 슬렌더맨 저기 또 있다. 가라고. 오케이. 자, 열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느낌 있다. 상당히 좀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뭐야? 이 열쇠가 아닌가? 자, 그럼 저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튀어나와도 쫄지 마. 자, 뭐 여기는 뭔 돌이야? 돌산이야? 여기. 튀어나오는 게 장난 아니네. 이거 더 넓으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훨씬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줌마! 에? 엄마.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레니에서 나왔던 자동차네! 조심해야겠어요, 진짜. 아, 또 쫓아와! 아니, 근데 이게 그레니에서 나왔던 차가 결국 이 차였나봐요. 이 차가 더 낡아가지고 그렇게 노란색으로 된 것 같은데? 엄마야! 아이템도 있네? 야, 가솔린 또 뭐야, 이거? 이거 타고 탈출하는 건가? 트렁크 열어봐. 아야! 언제 왔어 또? 위로 쭉 갑시다. 야, 이번 게임 무섭네. 이거 포레스트는 진짜 재밌다. 지금까지 했던 슬렌더리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밌는데요? 이거 무섭게 좀 잘 만든 것 같아. 여기 또 뭐야? 레코드 플레이어 파워가 필요하다. 이게 발전기를 넣고, 여기다 기름 넣는 건가 보네. 기름을 넣고 작동시켜 봅시다. 기름 쫄쫄쫄쫄쫄. 좋아, 작동됐고. 이거를 레코드 플레이어. 소름 돋는다 진짜. 혹시 비밀번호 같은 건가? 5, 3, 7, 9. 분명 이거 비밀번호 같거든요? 5, 3, 7, 9. 오케이. 자, 다음은 저 제일 왼쪽 위로 갑시다. 저 뭐 아이템 있는 것 같거든요? 반짝반짝 하는데? 자, 일단 챙겨봅시다. 이거 퍼즐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힌트들이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좀 잘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가운데 쪽으로 갑시다. 슬슬 아줌마가 튀어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슬렌더리나 띠 무시하구요. 자, 그러면 다음은 저 오른쪽 방으로. 창고야, 집이야. 우와. 누구세요? 저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잠깐, 일단은 이 방부터. 아이고! 이거 어그로 밖으로 끌고 가야겠다. 이거 아줌마 쫓아오면서 해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저 집 말고 왼 위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아줌마 아직도 쫓아오나? 여긴 뭐야? 화장실이야? 뭐야?
오케이, 열쇠. 아, 빠로로 이거 상자 열어야 되는 거구나. 그 열쇠가 필요한 방들이 있나 봐요. 어디야, 어디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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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잠깐만, 이거 아줌마 무시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쫓아오죠. 자, 문 따고, 빠르게. 여기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고. 뭐야? 맞아, 이거. 5, 3, 7, 9, 9, 9, 9, 9, 9, 9. 오케이, 열쇠. 슬래더리야, 너 거기서 왜 튀어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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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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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파요. 아유, 열쇠 먹고, 아이코. 뭐 아이템 없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진짜, 아! 에 그냥 환장 파티구나. 열쇠 다 모아야 되는 건가? 첫 번째 스펀 지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릴 장난 아닌데? 자, 뭐야? 언제 또 텔레포트 하셨어, 저 아줌마? 어? 자, 이거 빨리 따고. 열쇠. 한두 개만 더 먹으면 되겠다. 저기에 두개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힌트 장소로 갑니다. 방금은 좀 위험했어요. 뚜까 맞고 죽을 뻔했거든요? 예, 여기가 그건가 보네. 여기가 진짜 그 사는 집인가 봐요. 2층짜리인데 집이 일단 커요, 굉장히. 여기서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하나 더, 하나만 더. 아줌마 올것 같은데. 아줌마 오는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이건 뭐야? 오케이. 좋아요. 오! 여기가 살고 있었던 집인가 봐요. 그랜이 할머니는 없지만 이 숲속에서 약간 별장 같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슬렌더리나 엄마랑 그리고 아기까지. 자, 잠깐, 이거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뭐야? 아까 그 봤던 그 사람이잖아. 아, 이거 사진 보니까 애기랑 슬렌더리나랑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슬렌더리나의 남편인 것 같습니다. 오마이. 미쳤어, 미쳤어. 슬렌더리나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야, 이거 드라큘라야, 뱀파이어야? 슬렌더리나의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가족들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완전 막바지예요, 사실상. 빨리 이제 탈출합시다. 어디로 나가야 돼? 자동차 타고, 오케이! 탈출 성공! 죽었는데? 설마 눈 뜨냐? 자, 이렇게 해서 슬렌더리나 더 포레스트.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야, 이번 작품은 상당히 좀 완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까지 시리즈들은 퍼즐이 너무 단순했는데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들이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번 편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인물, 슬렌더리나의 남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이 남편이 활약할 거라는 암시를 준것 같아요. 야, 이거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슬렌더리나 X, 거의 뭐 슬렌더리나의 마지막 이야기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